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민소윤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임찬재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되죠. 우리 프랑스 현지 생방송. 네, 네, 이틀 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그 영상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또 9시부터 11시까지,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프랑스 현지에서 생방송을 해서, 우리나라 현지 시각으로 저녁 9시부터 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진짜 좋은 상품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좀 가격대가 있어서 못 샀던 그런 맞아요. 상품들로 구성을 네.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같이 함께 진짜. 해주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10시에 하는 에르메스 팔찌 같은 경우에는 네. 6개밖에 안 판대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사셔야 좀 됩니다. 구경해볼까 했었는데, 늦으면 큰일이네요. 네, 보면 진짜 이렇게 대기타고 있어야 네, 되겠다. 시간 끝나면 그냥 바로 솔드아웃 끝납니다. 네. 뭐, 저희끼리 얘기해봐도 소용없고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모나리자, 네? 약수 모나리자와 또 키친타월, 그리고 또 미용티슈까지 또 구성하면 또 대박인 구성으로 또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 한번 뭐 모나리자 약수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서윤 씨. 네. 그럴까요, 여러분? 네. 모나리자 이 약속 저희 보시는 이 휴지 같은 경우는요, 보면 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한테 당연히 좋다고 얘기해봤자 입 그렇죠. 아픈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천연 약수기 함유되어 네. 있는 그런 휴지고요. 수정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더더욱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더 그,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약간 생리통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죠. 우리가 이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극이 되지 않는 거기서도 이제 천연 약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모나리자. 모나리자 맞습니다. 제품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이 브랜드도 사실 이 모나리자 브랜드도 사실 우리 웬만하면 다 네, 아는 그런 그렇죠. 모두가 다 브랜드잖아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만든 또 수까지 들어가 있는 휴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또또 키친타올 뭐가 있어요? 있네요. 키친타올까지 여러분 두 가지 드립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가격이 정말 뭐 저희가 지금 준비한 가격이 구성이 27,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만 해도 여러분들 25,000원 넘어가고요. 지금 최저가 확인하시더라도 천연 약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제품입니다. 두루마리 휴지 중에서는 굉장히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약수 이거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초록색으로 아, 약간의 이게요? 색깔로 진짜요? 은은하게 향 자체가 화장실에 한 6개 정도 비치해 두면 되게 화장실에서 냄새가 좀 은은하게 고운 냄새가 나요, 진짜. 왠지 건강한 냄새. 네. 그렇게 막 약재 냄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좀 고운 냄새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은은하게 깔리면서 되게 시원한 냄새가 나는데 어쨌거나 약수육 두개 가고요. 그리고 키친타올 가고 미용티슈 갑니다. 근데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키친타올이 3개, 그리고 아니죠. 에이, A타입이 2개, 1개. 각티슈가 1개 가고요. B타입이 각티슈가 가지 않고 키친타올이 3개가 갑니다. 아, 진짜 다양한 구성으로 가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우리 막 너무 많이 챙겨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구성을 해놓고 가격을 이렇게 세게 높여놓은 게 맞습니다. 아니라요. 정말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가 정말 집에서 맞아요. 필요한 만큼만 효과적으로 그렇게 알차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두 팩에다가 나는 미용 티슈는 네.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이거는 보통 이제 남자 자취하는 남자분들은 그렇게 막 판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용 탐납니다. 티슈. 아, 그래요? 아니, 장난이에요. 너무 가상 그렇게, 평가를 했네요. 그렇죠. 남성분들도 미용 티슈 하나씩은 있죠. 왜냐하면, 비염 있으신 분, 저희 사촌형 같은 경우에, 비염이 있는데, 그 형은 진짜,